이데일리 TV입니다. 네이버, 쿠콘, 영원무역, 한국조선해양, 카페24, 남해화학,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푸드나무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한화, 라운피플, 비아트론, DB하이텍, NC소프트, 3기, 한솔 로지스틱스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한미반도체, 유니드, LH세미콘, 삼천당제약, 현대홈쇼핑, 동양피스톤, 한세S24홀딩스, 카카오까지 올렸고요. MTN은 SK하이닉스, PNT, 카카오뱅크, 한국테크놀로지, 네이버, LX세미콘, SKC, 유니드까지 올렸습니다. 자, 종목 분석도 해봐야겠죠. 세 가지 종목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거부터 볼까요? 네, 제 첫 번째는 NC소프트 선정을 좀 했습니다. 예. 뭐 시장 자체가 썩 뭐 오늘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매 반등에 좀 그치고 있고요. 뭐 앞으로 이제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정기가 나왔을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진 이제 업종이 무엇인가 보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약간 게임주,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좀 했었고요. 그 역할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크래프톤이 큰 역할을 했었고 NC소프트도 뭐 하락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지난 목요일에 강한 반등이 나와줬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게임주들의 하락을 좀 제한시켰던 역할을 좀 했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그 리니지 W 어떻게 보면 리니지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죠. 그래서 물론 지금 이게 뭐 지금 당장 출시되는 건 아니고 내년에 이제 출시를 이제 앞두고 있는 것인데 예. 어쨌든 리니지 W가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흥행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이 투심을 좀 회복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출시라는 것이 블레드 앤 소울 2 모바일 버전입니다. 그리고 뭐 하반기에 계속해서 좀 출시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블레드 앤 소울 2는 상당히 좀 선방을 선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리니지 W가 어떤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대만에서 상당히 리니지 시리즈가 좋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도 주가 상승에 연관이 상당히 컸었는데 어쨌든 해외 진출을 계속해서 모색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실적이 좀 반영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저는 어느 정도 주가 바닥을 좀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완벽하게 바닥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계속해서 그제도 뭐 NC소프트 몇 번 언급을 해드릴 때도 80만 원을 지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이탈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모습이라면 일단 80만 원 초반에서는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미끄러져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좀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 줬으면 조금 추세적인 상승을 네.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좀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늘 올라오는 것이 이제 낙폭가대 인식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이고 엄밀히 따지면 지난주에 좀 선방했었던 종목군들은 상승 타격도 상당히 둔화되거나 오히려 하락 전환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키맞추기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인데 저는 지금은 수익률 게임을 할 구간은 아니다. 오히려 좀 방어적인 흐름 그러면서 앞으로 시장이 뭐 이번 주에 바닥을 찍을지 다음 주에 바닥을 찍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닥이 확인되고 나서 다시 올라올 때 주도주가 나올 것이고 그 주도주는 성장주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현재 강보합권 83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뭐 SKC를 선정을 좀 했는데 오늘 좀 큰 폭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또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네, 뭐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근데 뭐 저는 SKC 자체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그 아까 뭐 제가 NC소프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지난주에 상당히 강했었던 섹터가 2차전지예요. NC소프트도 오히려 죄송합니다. SKC도 오히려 올랐으면 올랐지 조정받지는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조금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약간 차익선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전체적인 뭐 이 회사의 흐름이 좀 변화된 건 없다. 동박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화학 사업 부분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기대감들 이것이 이제
반도체 소재 사업 부분이 하반기 실적을 좀 견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원래는 이제 지난주까지 3일 연속 상승을 좀 해주면서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 신고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오늘 좀 운봉이 나와, 좀 큰 폭의 좀 조정이 나와주면서 특히 오늘 같이 반등이 나오는 날 좀 조정이 나와주면서 좀 실망감이 좀 겹칠 수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 SKC의 최근의 흐름을 보신다라면 7월 한 달, 8월 한 달 횡보세를 보여줬었고 계속해서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형성시켰었던 거 본다라면 저는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조정에 대해서 너무 겁을 내시기보다는 저는 15만 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일단 분할 매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하락을 좀 위기를 기회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싶어서 좀 하락이 좀 깊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 5호장 들어서면서 낙폭은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7%대 내림세고요. 159,500원인데 아무래도 좀 LG화학 이슈도 좀 같이 흘러가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빠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성장성은 여전하다, 모멘텀은 여전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SKC 두 번째 종목으로 알아봤고요. 세 번째는 어떤 걸 보실까요? 네, 오늘 세 번째 종목은 제가 이마트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뭐 이마트도 뭐 최근에 흐름 자체가 상당히 견조했었죠. 네, 물론 이제 지금 대표님의 관심주 아닌가요? 네, 뭐 제 관심주이기도 하고. 네, 그 전에 한 종목 더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 변화된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수익률 게임을 할 때가 아니다. 네. 낙폭까지 종목을 매수하는 시점은 이미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네, 마음이 좀 급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종목 분석을 하고 네이버, 이제 관심주 소개해 주셔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네이버 얘기 먼저 하죠. 네, 예. 그래서 네이버를 좀 잡았는데,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성장주에 대한, 그러니까 어쨌든 비슷한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낙폭가대 종목을 매수하는 시점은 이미 지난주에 매수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미 1차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 저는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도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잭슨홀 미팅의 어떤 결과까지도 나올 수 있지만 다시 3,300포인트 간다 안 간다? 뭐 전 못 간다고 봅니다. 뭐 3,200포인트 돌파도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N자형 반등이라면 오히려 저점을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면 아까 뭐 제가 NC소프트, SKC도 계속 언급해드렸지만 앞으로의 주도주 변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제조업 기반이냐, 한번 경기 민감주냐, 아니면 성장주 쪽이냐 본다라면, 성장주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락이 나오는 것이 이제 아시아 쪽에, 그러니까 아직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은 꽤 덜 하긴 합니다만, 지금 하락이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업황이거든요.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뭐냐면, 실적 피크라는 것이에요. 2분기 혹은 3분기가 피크고 그 다음에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인데 그러면 제조업이라든지 경기 민감주들은 아무래도 조금 상승 탄력도가 좀 둔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장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선정을 했고 특히 이제 플랫폼 시장 관련해 가지고 어떤 성장 우위는 저는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제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계열사에 다 분사가 된 부분들인 것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 매력도 충분히 있고 중요한 건 이커머스 시장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약간 이제 뭐 관심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계속 있어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은 네이버를 이끌 수가 있고 카페24 이슈라든지 최근에 한세 예스24도 약간 피인수 얘기가 좀 있었다가 좀 흐지부지 됐었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커머스 시장이 결국에는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준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정기구독 서비스를 좀 더 확대한다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웹툰 쪽으로 좀 집중했었던 것을 쇼핑에 조금 더 확대에 적용한다는 것은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수급 나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네.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조정받지 않은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장 자체가 뭐 코스피가 한 6-7% 이상 조정이 나왔는데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저는 뭐 한 40만 원대 지지력 계속 테스트 가능하다.
오히려 뭐 고점 일단 단기적으로는 46만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좋지 않은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해서 좀 붙어주는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 2% 넘게 3%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43만 4천 원. 이제 시장에서 우리는 성장주를 볼 때가 됐다. 계속해서 좀 이런 언급을 해주시네요. 네이버 알아봤고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가 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서로 네. 남겨놓은 겁니다. 대표님 관심주 어떤 걸까요? 네, 뭐 김 빠진 상황이 됐지만 네. 궁금합니다. 이마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계속 이제 저는 안정적인 흐름을 좀 기어 그 흐름을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고 있고 이마트를 주목하는 것은 이마트가 어떻게 보면 성장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신세계 그룹에서의 M&A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이마트예요. 이마트가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떠맡아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실패하게 되면 이마트가 독박을 쓰게 되는 것이지만 성공하게 되면 그 모든 성과를 다 이마트가 가져간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신세계가 공격적인 어떤 횡보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다 성공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본다라면 이마트의 성공 모멘텀, 그러니까 성장 모멘텀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이슈, 조금 불안감이 나왔었던 것이 이제 워낙에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자본 집행을 이마트가 다 하다 보니까 재무 구조 이런 부분들이 안 좋지 않냐라는 우려감들이었는데 어쨌든 성수동 자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우려감을 좀 해소시켜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뭐 스타벅스 뭐 다른 분들도 여러 번 말씀하셨겠습니다만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어떤 성장세 그리고 상장 가능성 이런 것을 본다라면 전 이마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슈 때문에 뭐 외출이 잦아들고 집에서 활동하는 게 많아지고 그러면 또 아무래도 집에서 음식을 좀 해먹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마트의 매출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 이마트는 이미 쑥배송을 이미 그전부터 좀 계속해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최근 8월 달, 그러니까 8월 달 원래 잘 치고 나갈 수 있는 권역이었는데 워낙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못 치고 나갔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전 충분히 현재가 계속해서 분할 매수 관점 접근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20만 원 정도, 전 고점 갱신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어서 목표가 20만 원 좀 크게 좀 잡아놨고요. 손절가는 16만 원. 어찌되었든 그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었던 것이 7월 27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저는 좀 더 끌고 가신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또 미니스톱 인수 합병에 대해서 또 거론이 되는 또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마트 현재 목표가 20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매수가 현재 오늘 2%대 강세입니다만 현재부터도 접근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네요. 이마트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